안녕하세요. 저는 원스텝 리사이클에서 플라스틱 업사이클 작업을 하고 있는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공간 곳곳에 좀 식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작업하는 플라스틱 하면은 이제 환경 문제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좀 삭막한 분위기인데 그런 걸 풀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 이렇게 새덩이 기계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식물이 같이 있는 게또 재미있고 저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무거움을 좀 풀어주는 저의 좋은 식구들입니다. 원스텝 리사이클은 버려진 플라스틱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곳입니다. 플라스틱의 그런 알록달록함과 그런 재미있는 물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재미를 또 찾아가 보자 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 작업들을 뭐 국내나 해외에서 많이 접해보고 찾아보면서 나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병뚜껑을 모아가지고 한번 실험하듯이 시작을 했었어요. 장비도 다른 것도 구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네,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플라스틱 병뚜껑 색깔들이 불투명한 것도 있고 반투명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것들을 조합해보면서 하는 것들의 재미를 느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값이 많이 안 들고요. 재료를 구하기가 너무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 하는 거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과정? 그것들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매력인 것 같습니다. 키링 같은 플라스틱 굿즈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을 통해서 환경이나 자원순환에 대한 가치를 담아서 같이 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로 DM이나 연락을 주셔서 아, 저도 병뚜껑 모아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있고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캠페인으로 그 아이들이 모은 병뚜껑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도 받아서 쓰고 있고, 또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모은 병뚜껑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막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페이스는 아니지만, 차분히 돌아보면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지금 할수 있는 걸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지? 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원스텝, 원스텝,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거나, 그렇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이 플라스틱 업사이클이 캠페인적인 의미보다는 상품적인 가치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예쁘고 멋진 작업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조명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좀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